축구단과 경주한 수원의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아 비가 약간 이은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박민성 골키퍼, 김승찬, 문진용, 광래승, 김호준, 이상엽, 류승범, 이준원, 권혁찬, 이지홍, 김도윤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한승엽 골키퍼, 김영욱, 윤지혁, 윤병권, 김동우, 고마츠, 조우진, 김경훈, 김한성, 서경주 그리고 김수성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리그 초반에 있었을 때는 우리 경주한 수원, 네 경주한 선수들이 다만 분명히 작년 같은 좋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싶을 파주시민축구단이 되겠고요.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위치하겠습니다. 길게 보냅니다. 헤더 커트, 박스 근처에서 또 한 번 헤더로 끊어내는 파주시민축구단. 짧게 뒤쪽으로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서경주 바라봤고요. 서경주가 두 명을 앞에 두고 뒤쪽으로 윤병권,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까지 있었던 경기들에서 실점에 있는 부분이 조금 거셌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좋은 위치에서 김도윤 선수가 오른발 첫 슈팅 가져. 손을 번쩍 들면서 박스 쪽을 바라봤고요. 안쪽 붙여줍니다. 헤더 안쪽인데 잡아 올립니다. 경주한 수원. 한승엽 골키퍼였습니다. 또 한번 라인 근처 이지용 왼쪽으로 다시 한번 이지용을 바라봤습니다. 약간 깁니다. 골라인 근처 올려줍니다. 헤더 맞잡고 슈팅! 골! 10분에 선제골이 터집니다. 류승범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슈팅으로 선제골 1대0 만들어냅니다. 아 파주시민 축구단이 홈팬들의 응원 소리를 들을. 서경주 선수가 김포 출신이죠. 자 2부 리그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선수고 안쪽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안승엽 골키퍼였습니다. 순식간에 기회를 만들어봤던 버텨내면서 왼쪽에서 길게 전방으로 찔러줍니다. 빠릅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뒤쪽으로 올릴 수 있는 위치 직접 올려봤습니다. 막상 쪽에 세 명이 있고 날카롭게 공격 전개 해봤습니다. 김승찬이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오 빼앗아냈습니다. 경주한 수원입니다. 우측 라인 근처 접었습니다. 감을 수 있는 위치 하지만 낮게 연결 조금 더 봤습니다.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서경주의 벼락같은 슈팅이었습니다. 공격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경주 역시 전통적으로 공격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장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접었습니다. 안쪽으로 헤더 떴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올라갔어요. 잠깐만. 아, 하지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컨볼 기회 낮게 연결.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잠깐 멈춤 지시가 살짝 있었는데 공격 기회로 오른발로 길게 붙여봤습니다. 안쪽 들어갔어요. 헤더! 아직은 안쪽!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라인 근처. 또 한 번 붙일 준비.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길게 택배를 보냅니다. 헤더! 역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정주입니다.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빠르게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과 경주한 수원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는 파주시민축구단이 한 골을 먼저 넣으면서 스코어 1대0으로 리드를 가져갑니다. 류승범 선수의 골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될 파주시민축구단이 되겠지만 경주한 수원도 충분히 만회골에 역전골까지 넣어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바뀌었고요.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오른쪽에 파주가 위치합니다.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길게 헤더 맞지 않습니다. 빈 공간 떨어집니다. 두 명의 커버가 있었습니다만 라인 근처 빠르게 나갔습니다. 뽀일 감독의 이 선택이 과연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파주시민축구단 잡았습니다. 아쿠 정면 들어갑니다. 박스 근처입니다. 슈팅 날려봤습니다만 임팩트가 실리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 바라가겠습니다. 자 안쪽 끊어 들어갑니다. 짧게 내줬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뒤쪽으로 공격 기회를 살려보고 있습니다. 아크 정면입니다. 들어갑니다. 왼쪽 연결됩니다. 열린 공간 슈팅! 왼쪽으로 벗어나왔습니다. 아, 순식간에 기회를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짧게 내줍니다. 연결받았습니다. 뒤쪽으로 하지만 굴절됩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이 전진합니다. 공격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달려갑니다. 길게 반대 방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열린 공간입니다. 안은산, 안은산의 슈팅! 아, 크로스였군요. 슈팅! 골!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완벽한 포물선과 함께 완벽한 헤더골. 김도윤이 오늘 그렇게 바라던 골들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확실히 경기를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 역습 상황을 맞이합니다. 화주시민축구단 하프라인 넘어갑니다. 왼쪽을 살게 내줍니다. 밀어줍니다. 원터치 뒤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골! 세 번째 골이 터져나옵니다. 원거리 공격, 원거리 슈팅, 이지옥이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야, 파주가 오늘 나를 잡아. 전도 이제 7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교체카드들을 또 사용했던 양팀이기 때문에. 와, 오른발 감아줍니다. 안쪽 캐더! 박스 안쪽인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의 감아주는 찬스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득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조우진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이야, 궤적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이었거든요. 오른발로 길게 바라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천을 보고 있는데 최우방 빌드업이 약간 아쉽습니다. 오른발로 뛰어봅니다. 안쪽 슈팅! 벗어납니다. 김정주 정말 아쉬운 연결 받았습니다. 뒤쪽으로 올려줍니다. 헤더!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공격 기회를 잡아내는 파주시민축구단 가운데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길게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올려줍니다. 안쪽에서 그대로 골! 네 번째 골이 터져나옵니다. 안은산입니다. 이야, 네 번째 골까지 만들었습니다. 안은산 선수. 이렇게 스코어 4대 번쩍 돌아봤고 손을 안은산이고요. 안은산 바라봤습니다. 안은산 연결됩니다. 열린 공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걷어, 오우, 걷어내지 못했어요. 박스 안쪽인데 슈팅!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성정윤이 슈팅을 아쉽게 내줍니다.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골라인 근처 뒤쪽으로 오른발 굴절됩니다. 안쪽인데요. 빙글 돌면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나왔습니다. 김재민의 슈팅이었습니다.